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의 여정? 물의 여정이기도 하고 물의 공주이기도 한 소녀를 그려볼게요. 먼저 이렇게 얼굴을 그려줍시다. 그런 다음에 왕관은 뾰족뾰족하게 그려주고요. 여기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박혀 있어요. 날개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왕관을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. 동그라미를 그리면 왕관은 완성이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줍시다. 눈꺼풀을 이렇게 그려주고요. 눈썹을 그려줍시다. 그런 다음에 큰 동그라미를 여기 하나 그려주고요. 더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색칠해줍시다. 그런 다음에 한쪽 눈 감고 있는 눈으로 그려줄게요. 파도 와이브를 그려볼게요.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파도 와이브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볼터치도 그려줍시다. 코는 그냥 점만 찍으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또 박아주고요. 액세서리가 많아요.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읍시다. 리본을 그려주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파도 같은 의상으로 해주고요. 장갑을 그려줍시다. 그리고 목걸이는 또 다이아몬드를 박아주고요.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을 좀 그려줍시다. 그런 다음에는 또 파도소리 같은 라이스 이렇게 그려주고요. 그런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그려줍시다. 다리를 다 그렸지요. 이제 그러면요. 또 파도를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. 이제 삭힐해 볼까요? 먼저 이렇게 하늘색을 진하게 곁에 칠해줍시다. 곁에는 진하게 칠해야 합니다.
이렇게. 해준 다음에 또 파란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장식해줍시다. 파란색으로 하늘과 파랑을 섞은 그런 바다를 표현해줄게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파란색을 넣고 한가운데는 좀 진하게 하고 이런 밭 나의 파도를 그려봤습니다. 그런 다음에 머리 파란색으로 여기 끝부분을 칠해주고요. 끝부분을 파랑으로 칠해준 다음에 또 하늘색으로 여기를 칠해줍시다. 그런 다음에 또 파란색을 하늘색을 좀 섞어서 머리를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다의 느낌을 넣어줍시다. 그런 다음에 옷차림은 여기를 또 파란색으로 칠해줍시다. 이렇게 넣어줬죠.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왕관도 넣어줍시다. 그런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하늘색으로 칠해주고요. 밑에는 진한 하늘색으로 하고 나서 점점 연하게 칠해줍시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색을 칠해줄게요. 살색은
이렇게 연하게 칠해줍시다. 그 다음 이제 물의 요정을 다 그려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꼭 해주면 더 좋습니다.